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해야 돼. 아버지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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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원호부터 지금 몇 점이죠? 저 2점. 저 3점. 1점. 2점. 다음 이거야말로 진짜 찐 충성도입니다. 나는 와나나를 위해서 네모까지 할 수 있다 를 적는데 이것은 쓰는 사람과 발표하는 사람이 다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점수를 가져갈 겁니다. 어! 그래요? 좋아요. 그러면은 고윤배부터 한번. 본인은 이거를 왜 나를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?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거. 늘 하는 거. 다 눈 감아주세요.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은별아. 네. 이거를 네가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? 평소에 연습을 한 거야? 뭐야? 숨 쉬듯이 해요, 저는. 어떤 대상으로? 대상이요? 어. 일단은 가족. 강아지? 항상 해왔네. 읽어주세요. 그러면 나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? 네. 걔랑 왜 키스를 한 거야? 3점짜리예요. 은별아, 잘 생각해. 청소하고 세족을 2년 동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3점짜리인데? 아니, 이거 누가 썼죠? 저요. 아 그래, 이번에 민수짱 한번 해볼까? 네. 민수는 네. 이걸 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? 아, 난 솔직히 너무 아쉬워. 고작 저거? 너무 쉬운 게 걸렸다. 잠깐 눈 감아주세요, 다들. 미쳐가지고. 근데 나는 그걸 준비를 했었어. 고등학교 너가 남들보다 이게 나은 이유가 뭐야? 나한테 잘 어울려? 그 생김새랑 피지컬이면 하니까. 뭐지? 네가 체면 나서 조원아 우결을 했을 때. 원우와 우결을 하는데 너의 나은 피지컬이 뭐지? 너 뭔데, 수비야? 공격수인데? 요거는 우결인데 돌뽀뽀라도 할 수 있으면 3점 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! 일로와. 형님 일로와. 청소랑 그 세족하면 일로와. 형님 일로와. 빨리 와. 형님 일로와. 아아아아아아아 날 왜. 아 잠시만요. 말려주세요. 못하겠으면 못한다 해야 돼. 아버지 말려주세요. 그럼 이제 다음 본 코너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나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주는 사람과 산 사람이 각자 다릅니다. 자, 고유 은별부터 자기가 탐나는 선물을 들고 계세요. 오케이. 얇은데 뭔가 이거? 저는 와부지가 정말 너무 힘들 때 이걸 한 번씩 펴보면서 이걸 보면서 힘낸다 라는 걸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일단 얘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. 액자네요, 일단. 이거 어떤 액자죠? 그 일단은 이런 데서 걸어놓는 게 굉장히 좋은 액자입니다. 이거를 제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선물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? 좋아하실 겁니다. 왜? 내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구나. 눈 잠깐 감아주세요. 최근에 이사했는데 은별이 하나 좋아. 오케이. 아, 크게 걸어놔, 가운데다가. 인테리어로. 자, 일단 눈 감고 계세요. 네. 자, 이게 드시고. 자, 이거에 어울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눈 떠주세요. 네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우리 엄마 아빠한테. 누가 가지고 왔죠? 어떤 새끼야? 아 미친놈. 자, 일단은 이거는 누가 봐도 책. 김인수 씨, 이게 저한테 왜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? 아, 이게 그거예요. 그러면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. 어떤 마음이죠? 멋있고 알록달록한 그런 느낌 아닐까? 네. 어떤 감성인지 알 것 같아요. 들어주세요. 하면서 읽어주세요. 나를 위한 마음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태환아. 웃는 게 예쁜 혜원아. 내 얼굴을 봐줘. 키스하고 싶다. 매일 밤 너를 생각해. 내 꿈은? 야, 아씨. 솔직히 너가
역캠이랑 합방했을 때. 나 너무 화가 나, 시달라봐.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를 봐. 나를 봐. 자, 나 좀. 아, 진짜 너기 존나 싫어, 진짜. 누가 했어? 아이씨. 이 분위기, 원호야, 너가 살려야겠다. 근데 수장님, 남은 게 은별. 아마 근데 비슷한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이거는 어떤 메시지야? 청년들이. 살려. 원호야, 어떤 톤으로 읽어줄 거야? 강렬하게. 인사부터 하자. 어떤 톤인지 들어보게. 안녕하십니까?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혜환. 원하시잖아. 씨발 새끼야. 아, 읽은 거여서 아니. 이러고 뒤에 뭐 사랑 이런 걸? 넌 좀 맞아야 돼. 야, 와. 와, 너 그림 잘 그린다. 와. 야, 너 솔직히. 네, 네 진심이잖아 이제. 응. 너도 100급 됐잖아. 진짜. 웃냐? 웃겨? 야, 강렬하게. 김민수 이 씨발놈아. 그리고 이거 끝나고 따로 부르지 마라. 네 옷 내는 거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워. 마술이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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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이야? 뭐야? 마술. 짝지. 마술. 나 속고 싶어. 자, 각자 점수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저 7점. 저 7.2점. 어. 저 7점. 저도 7점. 어, 그러면은 일단 7.2점이. 그러니까 날등인데? 이 세 분은 스펀지 한번 더 합니다. 나는 와나나와 네모를 하고 싶다. 양기 먼저 하자.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좀 힘들지도 몰라요. 하지만 와부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. 나를 위해서 고개를 들어주세요. 누구한테 하면 되죠? 와나한테. 아, 들어오세요. 해도 돼? 어, 그럼. 어, 오세요. 어. 아, 근데. 아, 씨발! 어, 했어요, 근데. 저 해주시나요? 저 해주시나요? 아, 근데. 어, 미소하자. 아버지한테는요? 원호는 이거를 난이도 몇 정도로 생각해? 나를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? 형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 그냥 1 정도지 뭐.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본성. 동물적인 본성으로. 이번에 일본 여행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일본에서 이것을 위해서 뭔가 수련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까? 절 같은데 신사라고 하나요? 거기서 조금 이렇게 연말을. 같이 가는 은별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? 도와준다거나. 은별한테 그런 부탁 한번 해보세요. 아, 야 은별아, 나 이거 형 해줘야 되는 거 연습할 거 있는데, 연말 거 있는데. 그 말을 이걸 해서 다시 해주세요. 뭔데? 제, 내가 보기엔 가장 난이도가 높아. 여기 있던 것들 중에. 그럼 이거는 할 수 있습니까, 진짜? 잘못 뽑았고 이거였어요. 아. 이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? 지금 당장도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. 네. 바로 외쳐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저는 주력하겠습니다. 와, 불린 집 팔도 와 개쎄다. 그래, 그래갖고 누가 아, 아, 싫어. 아니요. 싫어? 아니 좋아가지고. 어.